자,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? 전화 주셨을까요? 아, 미래 나노텍이요. 미래 나노텍 가셨어요? 매수가 비중은요? 19,700원에 11%요.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? 아, 또, 그때 저기 그 갑자기 하한가 맞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. 샀는데 밀렸어요. 아, 보고 계시다가 샀구나. 네네. 예?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니트 때문에 막 테마로 엮여서 많이 움직인 거예요, 이 종목들은. 네. 근데 어때요?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자체가 빠지잖아요. 네네. 피크아웃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우리가 개인들이 매매하기 진짜 어려워요. 여기 보면 지금 뭐 3천 원, 4천 원대부터 시작해갖고 2만 5천 원까지 갔어요. 네. 그죠?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위에요, 밑에요? 위에요. 왜 위에서 사? 아니, 근데 그때 하한가가 맞아가지고,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되나 싶어가지고 샀거든요. 아, 그러셨어요. 아, 아무튼 이런 거 네. 하지 마세요. 상한가, 하한가 이게 네.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네. 잘못하면 이 가격이 회복하는 데 진짜 오래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거 계속 장중에 주식 보고 계시죠?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.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. 이게 다음부터는 이제 매매하실 때 아침에 네. 한 시간, 저녁에 한 시간, 끝나기 전 오후에 한 시간만 보고 나머지는 장중에 보지 마세요. 아, 이게 요령이거든요. 그러니까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식을 보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보고 있으면 사고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런 테마주가 급등락이 많이 하기 때문에 따라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좀 네. 이성을 잃고 비이성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다음에 이 종목은 신용 물량이 되게 많아요. 사람들이 빚을 얻어서 사는 물량이에요. 9%가 넘어버려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.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쩔 수밖에 재료로 끌어올린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끌어올린 건데 이런 종목들은 진짜 조심히 매매해야 돼요. 아니면 좀 많이 고생을 많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좀더 버티다가 이제 반등 들어오면 2만 원 선에서 매도하면 돼요. 중간가까지 한번 올라올 거예요. 그때 파세요. 그리고 아, 다음부터는 이제 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? 올라올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아. 이게 25% 반등이에요. 50% 빠지면 25% 반등. 이게 쭉 빠지잖아요. 그러면 반등이 네. 들어와요. 이 저점이 지지라인이 이 자리거든요. 월요일에 양봉 하나 들어오면 한번 반등 들어와요.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한 번은 튀어 올라와요. 그때 N자로 꺾여서 하락파동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이 중간값, 이렇게 파동이라 그러거든요. 네. 하락파동이라 그래요. 하락 3파가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번더 위로 올라오면 그때 빠질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좀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. 하지 마세요. 아, 이거 왜 추가 매수예요? 아니, 단가라도 내려가지고.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?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정말 네. 비율, 이게 비중을 잘 조절해야 돼.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얼만큼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만약에 이게 네. 이 종목이 대형주라고 하면 더 살아갈 거예요. 저는. 근데 아. 이건 어때요? 코스닥 종목이에요. 시가총액도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슈가 또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조심해요. 거품 다 빠져요. 그러면 되게 고생을 하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더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 건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. 이런 종목들은. 알겠죠? 저는 그렇게 네, 봐요. 예, 감사합니다. 여기서 네. 19,000원, 18,000원 이상 위로 올라오면 팔 준비하세요. 알겠죠? 그게 좀더 네,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네. 고맙습니다.